특선 유림을 결출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막이 달팽이가 아니 아주 신나서 오늘 행복해지는 곧단 시간입니다. 어느덧 데뷔 벌써 20주년을 맞으셨네요. 대한민국 최강 보컬 그룹을 네 분 다 완전체로 모셨습니다. 네, 곁에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빅마마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인사 안 하시네. 원래 없나요? 단체 인사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빅마마입니다. 아, 굉장히 클래식하네요. 네. 한번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 씨. 네, 안녕하세요. 첫째 신연아입니다. 어, 마이크 안 나와. 이영현 씨 마이크가 잘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인사. 셋째 이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박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3월에 완전체로 컴백했을 때 나오셨었고요. 맞아요. 또 1년 넘게 있다 보네요. 어, 민혜 씨가 6월에 한번 솔로 활동 때 왔다 갔어요. 네, 네,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번 빅마마 출연 때 지영 씨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냈었었죠. 이금모 씨. 네. 애기야. 그때 기억나시죠? 애기야, 오늘도 예뻐요. 아이고. 오늘도 즐겁게 하고 와요. 아이고. 예. 아, 서로 애기라고 부르시는. 서로 애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남편분한테도 애기. 네, 네. 집은 다 전 식구가 애기들. 애기들도 진짜 애기. 그래 가지고. 그러면 혹시 뭐 다툴 일도 있으실 텐데. 애기끼리. 네. 그때도 애기라고는 하십니까? 너 애기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애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빠라고 해요. 아, 그럴 때는 네. 정색을 하면서. 어, 애기라고 안 하네. 어, 네. 그렇게 뭐 막 굳이 이렇게 따지진 않는데 애기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 서로 네. 남편을 어떻게 애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남편이 먼저 저한테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게 무뚝뚝한데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어, 무뚝뚝하신데 원래? 네. 다정다감한 느낌이 아닌데 그래요? 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다정다감함은 있는데 네. 말이 좀 없어요. 어, 근데 그 근데 그렇게 애기라고 부를 때 애기야. 말은 안 하고 계속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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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기야 물 좀 갖다 줘, 애기야. 박시영 씨를 좋아하셨나? 아, 그러네. 박시영 씨네. 다른 세 분들은 어떻게 호칭 어떻게 됐어요? 영현 씨는 어떻게 불러요? 저희는 그냥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서로. 이름으로. 네, 네. 담백하게. 네, 네. 여보가 제일 많고. 아. 그러다가 하도 제가 항상 집에서 여보 여보를 하니까는 이제 무대 한번 섰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보, 여보 이게 나와서. 아, 여보가 입에 붙었어요. 입에 여보, 여보, 여보가. 여보. 싸울 때는 무조건 이름이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훈현 씨는 어떻게? 저는 사실 그 애기의 원조가 사실 저희 커플이었거든요. 아, 원조입니까? 원조 애기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불어식으로 베베라고 불렀거든요. 아, 베베. 네. 남편분이 프랑스 분이셨어요. 네, 이게 이 나이 먹어서 계속 베베라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차라리 허니라고 하자. 허니요. 허니. 아, 협의를 보셨군요. 허니나 베베나. 허니로. 꿀로 바꿨어요. 꿀로.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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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민혜 씨는 어때요? 어, 저는 저희 연애 때부터 그냥 봉이, 서로 봉이라고. 봉이? 네. 여봉봉? 응, 봉이. 아~ 했는데 이제 딸이 있을 때는 봉이라고 안 하죠. 한번 잘못해도 봉이가 누구야? 딸이 그랬었어요. 어~ 남편이 모르게 봉이 저를 불렀는데 딸이 두 분 다 봉 잡았네요. 저희 둘이는 이제 봉이, 문자도 봉이라고 하고요. 아, 서로? 네. 문자로 그렇게 하고. 애칭을 부르네 아직도. 네네네. 유지 씨는 뭐라고 불러요? 저도 그냥 뭐 안 불러요? 저기요. 저기요. 어이 이봐요. 선생님. 저기요. 저기요. 자, 나은 씨께서 어, 교수님들 오늘은 휴강 공지 내리고 오셨나요? 아, 아닌가? 요즘 시험 기간인가요? 하셨는데 다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순간. 학장님 아니세요? 이번에. 어이, 그... 이번에 학장님 되셨죠? 네, 학장님이세요? 네, 승진하셨어요. 우와. 자랑스럽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와.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수업 없습니다. 저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에요. 와. 저는 휴강하고 왔어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 교수님들이시잖아요. 네, 바빠요. 야. 학장님 되면 좀 월급이 올라가나요? 어, 그 수당이 조금 올라가죠. 수당이 조금. 수당이 올라가. 네. 금액은 노코멘트. 저랑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요. 어.
하루 종일 계속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일이 많아졌구나. 사 타면 계속 전화해요, 언니는. 말할 일이 많아졌어요. 책임질 일들 많이 생기시고. 또. 네, 물어보는 것도 많고, 네.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현 씨는 5월에 둘째를 또 출산. 그랬어? 6개월. 딸 둘 엄마입니다. 둘째도 딸? 딸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이제 6개월 되고 이제 7개월 이제 갓 이제 들어가요. 와. 너무 예뻐요. 워낙에 또 영현 씨 닮았으면 더 훨씬 귀엽고 예쁘고. 아, 요번엔 제 지분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아, 진짜.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되게 순해. 아, 순해요. 맞아. 순해. 엄청 순해요. 순해요. 네, 저희가 회의할 때 도저히 이제 맡길 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 어머니 또 보통 일 있으면 어머님께 맡기는데 네. 제가 이제 몇 번 데리고 갔거든요. 애기랑 같이 아기 때 메고. 근데 뭐 노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기가 얌전히 있더라고요. 와, 되게 순해요.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순하고 엄마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엄마 노래가 듣기 싫으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웃어요. 그냥 방긋 웃어요. 엄마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지. 첫째는 정말 싫어했는데. 자, 그런 빅마마가 오늘 컬투쇼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신곡이 나옵니다. 제목이 나 없이 잘 살 텐데. 그러니까. 아, 어떤 노래인지 한번 홍보해 주시죠. 느낌이 아주 그냥 제목만 봐도 아주 처절한 발라드네. 이젠 서름 이루더라고요. 처발. 처발이네. 처절한 발라드. 처발. 네. 처발. 처발 정서가 있긴 하지만 나 없이 쟤는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정신 차려야지. 아, 약간 각자 잘 살자. 쿨하게 좀 보내주는 느낌. 약간 리듬도 있어요. 리듬 템포에. 그런데 저는 네. 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왜? 아, 있어? 상태가? 쿨한 척은 하지 말아. 쿨한 척은 해. 그렇죠. 굉장히 쿨한 척은 하지만 나 없이 잘 살 텐데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나 없이 잘 살면 열받잖아요, 사실. 네,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와, 노래는 어렵나요? 어때요? 아까 이리어서 할짝 하시는 것도 노래도 난이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영현이가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아, 맞아요. 필살기가 또. 네, 한번 있죠. 네. 없으면 서운한. 라인이 하나 또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럼 이 노래마저도 노래방에서는 부를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 노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애드립 안 하시면 돼요. 네. 아, 애드립만 안 하면 돼요. 멜로디만 이렇게 부르시면 되니까. 사실 그 애드립 하고 싶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또 서운하네요. 도전하세요. 그럼 뭐 한번 다음 날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번 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6시 공개지만 오늘 선공개 라이브를 컬투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생생하다 생생해. 자, 그러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야. 아니, 저한테는 이제 뭐 선배님들이시지만 이렇게 완전체로 아까 리허설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네. 좋고 저는 뭐 컬투쇼 나와주셔서 매번 라이브를 해주시지만 진짜 감동이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님들 개타신 거야, 개탔어. 이따가 돈 대고 가세요. 진짜 노래의 내공이 뭔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의 교수님들이 부르는 노래. 네네네. 자, 오늘 6시에 공개되는 분위기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실수라도 하면 그렇겠어요. 아, 이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세 명의 교수님과 한 분의 학장님이 부르는 노래. 너무 잘하네. 너무 달라. 한 방에 보내시는. 자, 나 없이 잘 살 텐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거리에 어두커니 미친 것처럼 난 웃었어. 내 잘못일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파란 하늘만 한참 멍하니 봤었어. 밀려오는 일상에 내 하루를 맡기고 괜찮은 척 웃으며 나를 속여가. Hey boy, I'm thinking about you. 나 같은 건 벌써 잊었겠지. 더 뭘 바라겠어. 어딜 가도 다시
잘 살 텐데. 나보다도 중요한 게 많아져서 매일 뒤로 밀어놓은 채 그걸 사랑이라 말해. 나 간절히 널 바란 게 다 욕심인가 봐. 감사합니다. 아주 이 귀 속에 모든 기관들이 아주 막 행복해서 소리를 다 지르네. 발표기관들 고막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라고요? 정말요? 애드립만 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교수님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딱 한 번 나온다고요? 애드립이? 아니네요. 303원이 와 이거 음원 튼 거 아닌가요? 예, 음원 틀고 위에다 노래를 한 거죠. 예. 찐으로 라이브가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미쳤다 하셨네요. 네, 9624번님 서로 화음 들어가는데 소름이 쫙. 지금 DDP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기는 호강하네요. 길 헤매고 계시네 9624님. 자 9909님 그 어떤 악기 합주보다도 사람의 목소리 합주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려준 빅마마 너무 멋져요. 네 주서윤님 아 시몬스다 안락하다 안락. 시몬스. 자 첫 번째 라이브셨나요? 그죠? 방송 공개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공용 방송에서는 네. 처음이고 약간 뭐 이렇게 너튜브 같은 데서 한번 했었는데 생방송 중에 한 거는 그렇죠. 맞아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지금 네 분이 하고 나서 만족스러우십니까? 약간 쫄깃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저기도 쫄깃하거든요. 어, 그래요. 살짝 긴장이 조금 되긴 네. 했어요. 그래 전혀 그게 네.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네 분이 동료로 같이 무대에 서면 진짜 든든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런 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든든하겠어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좀 묻어갈 수 있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민혜 씨 저번에 혼자 왔을 때보다. 그죠. 그때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도 저도 처음 공개였거든요. 그때는 막 떨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언니도 있으니까 전 너무 편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랑합니다 빅마마. 라이브 하시는데 라이브 하시는데 태균이 형이 민혜 씨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전 팬이죠 늘 언제나. 자 3, 2, 2, 1. 23일 지방에서 와이프와 빅마마 콘서트를 보러 가요.
인생 처음으로 콘서트를 보려고 예매했어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라는 걸 처음 보는데 그걸 빅마마 콘서트를 본다. 와. 세상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거군요. 야. 어, 이제 다른 콘서트 가수들 콘서트는 이제 어떻게 가시겠어요? 빅마마 걸 보시면. 네. 어, 이번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홍보 한번 하시죠. 네. 콘서트. 다 매진됐나요? 네, 크리스마스 겸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인데요. 어, 아주 성스러운 캐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야, 캐롤. 저희가 자칭 아주 아름다운 캐롤 앨범이 있었어요. 세계 거기...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게 언제 냈던 거예요? 그게 2004년 5년 아닌가? 2005년 네. 그 정도쯤이었어요. 그때 있던 앨범 곡들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다. 아, 그렇다. 솔로 무대도 역시 다 있다. 다 있다. 개성이 다 다른. 혹시 뭐 공연을 위해서 캐롤 한 소절 좀 부탁을 드려도 돼요? 공연 홍보를 좀 위해서 이렇게 예 장땡 체육관에서 이제 하시는데 루리 앞에. 예예.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해볼게요.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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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엑셀시스 데이. 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같아요. 아, 상당히 홀리한 느낌이네요. 아, 정말. 약간 뭐, 글로 오라 뭐 이렇게 들렸어. 장땡 체육관으로 아, 오라. 체육관으로 오라. 글로 오라. 글로 오라. 글로 오라. 글로 야, 뭐 이번에 또 공연만의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좀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게스트라든지. 저희 공연에는 게스트가 없어요. 없어요. 게스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분이 채우기에도 모자라죠, 뭐 시간이. 네, 그리고 또 솔로 무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때 쉬면 돼서 게스트 따윈 필요 없다. 우리 노래하기도 바쁜데. 미치지 말자, 괜히. 미치지 말자. 20주년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어제까지의 이제 약간 빅마마의 역사를 공부시켜드리기 위해서 메들리로 짬짬이 엮어서 준비를 또 했고요. 아, 메들리 곡이 있고. 홍바로 오셔야 돼요. 아카펠라도 있고요. 아카펠라님. 아니 신현아 씨는 그렇게 작년 콘서트 때 뛰어다니셨다고. 그게요. 아 제가 좀 덜 뛰면 아유 저는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구나 이 세월이 들을까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니를 보고 저희가 안 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언니가 저렇게 뛰네.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정말 진짜 옆에서 7cm짜리 힐 신고 야 언니 뛴다 언니 뛴다. 맞아 맞아. 쉬려고 하면 언니가 여기가 이미 다 젖어 있어. 난방 앞이. 뛰어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뛰어 막 진짜 열정을 대박이었어요. 작년 공연 때 영현이가 나를 이렇게 굉장히 뭐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러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사인인 것 같은데 뭐지? 내가 해석이 안 돼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었더니 왜? 아니 언니가 계속 뛰니까 이제 그만 좀 뛰지 쉬고 싶었는데 민혜 씨가 제일 부담스럽겠다 막내로서. 그쵸. 언니들이 계속 뛰니까. 아 근데 저는 네 그렇긴 하지만 언니들 더 제가 막 영현 언니 데리고 막 뛰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보라고 체력이 제일 좋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이준호 씨께서 콘서트 때 또 막춤을 보여주십니까? 글쎄요 막춤이란 단어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막춤이라기보다는 지영 언니는 섹시 섹시댄스 춤을 항상 무대에 맞춰서 쳤는데 그걸 막춤 본인은 막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춤이라 막춤이 아니야. 항상 언니 무대에서 리드미컬한 노래가 나오면은 뭘 아무튼 훑어요. 뭐. 머리든 뭐든 다 좀 섹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맞아요. 네. 본능적으로 그루브를 타게 되네요. 그러네요. 자, 빅마마 캐롤 앨범에 수록된 Let It Snow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4부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4부에서도 어마어마한 라이브 두 곡이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캐롤 들으시고 4부에서 만나요. Taga makyo tapdabal ten tushikol tushu.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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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 오르레이리 오리레이리 오리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리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리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특선 라이브 빅마마와 함께 4부에 불려합니다. 광고와 함께 라디오는 못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은 김태균 씨의 라이브를 들으셨습니다. 예, 요들송 라이브를. 홍출만 안 될 뿐입니다. 예, 예. 마이크를 켜줄만 한데 방송놈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자, 5087님. 빅마마 데뷔 때부터 팬입니다. 약 20년 전 지방에서 서울까지 소극장 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재결합하셔서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다니 너무 좋습니다. 방청 중입니다. 어디 계세요? 5087님. 저분입니다. 야, 마이크 한번 들어봅니다. 예. 아, 20년 전부터 데뷔 때부터 팬이에요, 그죠? 네.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데뷔 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 예.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그죠? 아 네, 그런 걸로 할게요. 3학년이었나요? 예, 3학년, 3학년 예. 때쯤. 예. 예,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예. 그때도 한 요 정도 거리. 거리에서 소극장 공연. 와. 예, 맞아요. 저 전주 살 때인데 거기 이제 보러 남편 와.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갔었어요. 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편이 있었어요. 연애를 일찍부터 하셨네요. 교숙하셨어. 가장 좋아하는 빅마마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이? 원픽 딱 나는 이거. 아 전 브레이크어웨이. 브레이크어웨이. 자 좀만 불러주시죠. 시작. 브레이크어웨이. 어머. Oh I can wait. 이젠 나 떠. 아 괜찮아요. 갑자기 하니 너무 예쁘네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 와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의 한마디. 아, 저 아직도 1집 노래 듣고 다니거든요. 그 뭐지 앨범을 다 이렇게 전곡을 다 듣고 다녀서 가지고 해체할 때 너무 아쉬웠는데 작년에 다시 하셔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계속 1집만 듣는다. 6집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다. 근데 이제 나오시는지 모르고 신청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우와. 와 진짜 몰랐는데 완전 네. 서프라이즈다. 진짜. 그러면 지금은 방청인이 불러주셨던 브레이크 어웨이를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실래요? 와 좋습니다. 이야 완전 개타셨네 저분. 네 보통 이제 가수의 어떤 팬이 된다는 거는 그 탄생 앨범에서 굉장히 많이 맞죠. 그 1집 앨범이 팬분들이 아주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신 분들 많죠. 네. 진짜로. 자, 브레이크 어웨이가 처음 세상에 탄생했을 때 저도 너무 놀랐었거든요. 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진짜 브레이크 어웨이. 자 20년 데뷔 확 20주년을 맞이한 빅마마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날 떠나가줘 이젠 날 다 잊어줘 나를 버리고 살아가줘 가져가 내 사랑을 내게 돌려줘 차라리 떠났다면 차라리 죽었다면 어쩔 수 없이 참을 텐데 이대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단 한 번 나를 봐주기를 말을 해주기를 예전처럼 단 한 번만 난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해 왔는데 Break away No I can't wait 내가 널 보내줄게 편하게 I'll make my way I'll through my pain
나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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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널 떠나 맘 편하게 널 떠나 행복하게 이젠 내 안에 너를 버려 널 위해 힘들었던 지난 날은 지웠어 우연히 나를 보더라도 나를 지나쳐줘 너를 잊은 나를 위해 날 위해 혹시 너 말을 걸어와도 나는 모른 채 할 테니 Break away Break away No I can wait No I can wait 내가 널 보내줄게 편하게 I live my way I do my pain 이제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20년 전이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에 정말. 왜요? 영현 씨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사실 저 개인적인 징크스가 좀 있는 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소규모 분위기라고 해야 돼? 결혼식 축가 이렇게 이렇게 눈이 보이는 이 자리를 제가 되게 힘들어해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오히려 대극장 뭐 3천석, 5천석은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막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제가 지금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하이라이트 막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시니까 막 신나가지고 마지막 치어리더가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 살짝 말콩말콩해요 지금. 아 그러셨구나. 4340번님께서 내기에 달팽이관이 행복해하는 걸 느낍니다. 빅마마는 정말 제겐 최고의 가수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도현 씨, 와 울림 자체가 다르네요. 성대에 식스팩이 있을 것 같아요. 성대 식스팩이 있대. 우리 한분 씨 문자 하나씩. 재영 씨부터 네. 읽을까요? 네. 8825님 택배 기사입니다. 배달해야 하는데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쉬었다 가시죠 뭐. 그럼요. 쉬엄쉬엄 하세요. 예, 네, 지금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컬투쇼 들으시면서 네. 기다리실 테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예요. 뭐 혹시라도 뭐 저희 목소리 때문에 못 내리실 수도 있는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예예. 문자 읽어주세요. 예. 아. 김고은 씨, 네? 빅마마 노래 따라 부르고 있는데요. 아웅 똥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연비 있을 때 부르면 참 좋은. 그렇죠. 예, 예. 한 방에 후련함이 옵니다. 우리 네, 나승현님이 참치집 하는데 노래 듣다가 소름 끼쳐서 손가락 썰 뻔했어요. 아이고. 어, 조심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돼. 칼 들고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뭐 내려칩니다. 네, 이수진님 03학번인데 신입생 때 이 노래 늘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에이?
헤이 헤이 그거 헤이 헤이, 헤이 아이고 헤이, 노래방 가면 서로 부르겠다고 아니 네 노래야 미녀야 미녀 에헤이 에헤이가 뭐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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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미네 씨 멤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03학번이면 우리 데뷔했네요. 그러네 20년 맞아요 맞아요. 와 그렇다고요. 네. 3266님 지영님 저희 윗집 미니 엄마랑 똑 닮았어요. 볼 때마다 깜놀해요. 윗집 미니 엄마랑, 미니 엄마랑. 미니 엄마에게 잘해주세요. 아 8081번님 영현 누나 아이돌 김세정 닮았어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 있어. 아 느낌이 있어. 갈수록 미모가 펌 미쳤다. 뽑아줘 뽑아줘. 어머 어머 어디? 이 눈이 아 눈이 있어 눈이. 아 반달. 어 눈이 있어. 세정이도 그래요? 눈이 이렇게 싹 웃는 눈이거든요. 훨씬 이쁘잖아 세정 씨가. 형 영현이가 더 이쁜데? 여기다 와 여기 봐봐 화면에. 와. 그러니까 아 웃는 게 되게 비슷하다. 예예 눈 아, 이렇게 싹 웃는 눈. 비슷하다. 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민망해요. 부끄럽고. 그렇게 눈 생기고 그러신 분들 네. 노래 잘하나요? 세정 씨도 노래 잘하잖아요. 맞아요. 노래 아, 연기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고. 네. 세정 씨가 나중에 이영현 씨처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나이가 나이가 들면? 네, 나이가 들면 될 거라고. 아니, 더 예뻐질 거예요. 저는 관리가 안 돼서. 아,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지. 뭔 얘긴지 뭐. 저희 어쨌든 저희끼리 얘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요. 9556님 YG 소속사 가수분들이 공연할 때마다 빅마마 처음 봤어요. 휘성 씨가 자기 큰엄마라고 소개해서 정보 없던 저는 정말인 줄 알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앨범 나와서 기쁘네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요. 교수님들 학장님 화이팅. 아 진짜 큰엄마인 줄 알고 빅마마라 그래갖고 큰엄마라 그래갖고 아 근데 휘성 씨 공연에 저희가 이제 데뷔 전에 첫 게스트로 진짜? 데뷔를 했어요 사실 연습 긴장, 준비 긴장 중에 많이 했던 기억이 데뷔 전에 네. 그때가 휘성 씨 네. 콘서트였어요 맞아 자 콘서트 관련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서울은 그때 하시고 지방 투어는 안 하시네 주현정 씨가 이번에... 대구에서는 콘서트 안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서울로 오세요 예, 귀찮죠? 아우 내려가면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 바깥에서 자면 힘들어 이런 답변은 정말 학장님 아니면은 아유 서울로 오세요 아유 밖에서 자면 내가 힘들어요 아 시간 돼서 겨우 공연하는데 집앞까지 어떻게 가요 아니 밖에서 자면 힘들어요 밖에서 자면 힘들 자던 베개 바뀌면 목도 뻣뻣해 그죠? 집은 잠은 집에서 자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 이거 궁금했는데 최원열님께서 교수님들이 콘서트를 하시면 재학생들은 필수 방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오면 안 돼요. 아 오히려.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나의 활동을 알리지 말라. 저는 항상. 그래도 오는 학생들이 있죠. 알아서 오는 알아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슬퍼오신지 성적 입력 끝나고 오니까 어차피 그럼요. 괜찮아요. 아 끝나고 그럼요. 성적 다 두고 나서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5월쯤 제자들은 콘서트가 공짜인가요 하셨네요. 그럴 리가요. 할인 되나요? 할인 되나요? 기사가 하나 떴대요. 기사가 떴는데 교수돌 빅마마 신현아 학장 됐다. 수당 조금 더 붙어 금액은 노 코멘트. 아 되게 리얼하다 이거. 와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예, 기사가 떴어요 벌써. 제가 그 수당 코멘트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좀 올려주세요. 아니 수당 좀 올려주세요. 기사만 보면 아무도 여쭤보지 않았는데 혼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죠. 신현아 학장 됐다. 내가 스스로 나 학장 됐다. 수당 붙었다. 본인이 보도 자료를 뿌린 느낌이죠. 너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20주년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재밌는 건 이제 실수 얘기가 재밌잖아요. 무대에서 했던 실수나 방송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가 파트별로 왜 같은 파트인데 2절에 멤버가 바뀌어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절이었나? 이제 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영현이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마주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제가 쓱 내렸어요. 안 돼, 영현아. 플라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였는지 무슨 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 날개를 달다였나? 아무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제 영현이가 빼고 내가 다시 다시 또 와, 그런 두 분이 아시는 일이네요. 네. 와. 또 있어요.
그 공연에서 막 바쁜 빠른 노래를 막 하는데 미네를 살짝 봤는데 그때가 1집 끝나고 공연할 때인데 뭔? 옷이 옆이 점점 이렇게 오픈되고 있는 거예요. 뜯어지는 거.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희는. 딱 팔을 막.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댄서 분이 계셨는데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와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남스럽게? 어느 정도로 트여주셨길래?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옆구리가. 가릴라고 그렇게 한 거야. 네. 막 하길래 왜 이러지? 왜 이래? 왜 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더라고요. 언니는 또 그걸 보셨고. 너 지금 딱 이 타이밍에 라이브로 하나 들어볼까요? 좋죠.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요.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죠. 네.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이거. 오늘은 뜯어진 옷은 없어요. 예. 작년에 진짜 오랜만에 재결합해서 다시 나온 음원. 이 노래 진짜 좋죠. 아 아무렇지 않은 척. 야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오늘의 빅마마 마지막 라이브가 될 텐데 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예, 저희도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자 빅마마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우리 오늘 6시에 예, 새 음원도 공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원전체 아무렇지 않은 척 음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 이젠 혼자인 게 편하다 농담도 해 너를 잃은 후에야 난 알 것만 같아 네 곁에서 난 행복했어 그래 어쩔 수 없나 봐 사람은 다 이런가 봐 숨을 쉴 때마다 네가 또 생각나 매일 후회만 했어 네가 없이는 안 되겠어 너에게 못해준 게 난 많이 있는데 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 있나 봐 미워질 만큼 널 사랑하고 있나 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고 있잖아 이런 나의 마음은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후회하고 후회하면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아직도 나는 너만 기다려. 아우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 미쳤다. 김건우님 사무실인데 그냥 물개박수에 해병대 박수까지 나오네요. 콘서트 가면 진짜 끊임없이 황홀하겠어요. 진짜 끊임없이 황홀하겠다. 콘서트 때 꼭 가세요 여러분들. 전현철 씨 20일 남은 2023년의 연말 선물을 빅마마의 음악으로 받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아,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안태훈 씨가 마지막 인사 안 들어도 되니까 노래 한 곡 더 부탁해요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콘서트로 오세요.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 오늘 만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보신 분들은 다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빅마마 콘서트도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6시에 발매되는 그 우리 새 음원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나 없이 잘 살 텐데. 빅마마 없이 잘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 빅마마의 징글벨락을 띄워드리면서 아,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씨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마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Hello.